자, 안녕하세요. 박재욱입니다. 네. 레전드하고 이제 함께하는 빵카페인데 오늘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레전드 중에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면 선수들의 선수, 대성불패 구대성 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SBS 해설위원으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할 만하십니까? 어려워요. 확실히 어려워요. 이게 저의 직업은 운동장에서 뛰고 했던 그건데, 이거는 사실 말로,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너무 힘들어요. 대성불패라는 그 닉네임 마음에 드세요?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 나는 어느 팬이 해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기자분이 그걸 써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님들이 잘 써요. 잘 쓴다. 대성불패. 최근 근황 좀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는 지금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서울역에 있고, 거기서 이제 전철 타면서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해설하실 때는 올라오시고. 해설할 때는 뭐 지방이나 뭐 이렇게 갈 때는 기차 타고 기차 가고. 타고 가시고. 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는 그럼 집이 서울역 근처. 서울역 앞에 왔다. 호주 집은 정리 안 하셨죠? 호주 집은 정리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집이 서울이셨는데. 우리가 이제 호주로 갔기 때문에 갔다가 이제 이렇게 뭐랄까 해설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13년 만에 나오게 된 거야. 애들은 호주에. 애들은 이제 성인이니까 조금 있으면 30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 생활할 수 있으니까 뭐 애들은 애들대로 뭐 알아서 하게끔 냅두고 직장들이 뭐다 있으니까. 와, 벌써 그렇게 됐나요? 95년에 우리가 결혼을 했으니까. 그렇네요. 뭐 지금 25살, 형님, 그만 25살이니까 얘기하시죠. 결혼 안 해가지고요. 30살이니까. 저하고는, 형님, 어떤 사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범이랑 워낙 친하고 하다가 보니까, 네. 나하고는 사실 같은 팀에 있지 않았었고, 그렇죠. 원래 따르지만, 선후배? 근데 그거를 좀, 선후배 하면은 좀 거리가 좀먼것 같고, 네. 형, 동생? 그쵸, 형님. 그게 낫겠다. 그런 데서 워낙 많이 봤으니까. 네. 저희 이제 PD들이 섭외 전화 갔는데 전화 받고 어떠셨어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이거를 가끔 이렇게 보면서, 뭐든지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뭐내 얘기도 있고 뭐그 외에 뭐 이야기도 있으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또 보여주는 것도 있으니까 뭐 언제쯤 초대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형님, 솔직히 호주에 너무 오래 계셔가지고 대화할 사람 좀 부족하신 거 아니었어요? 대화는 둘이서 그리고 이제 TV 이제 시청하는 거 네. 뭐 유튜브나 야구 보는 거? 뭐그 정도? 호주에 이제 오래 계셔가지고 아마 대화할 사람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곧물 터지게 아마 좀 이렇게 멘트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 조금 집안이 좀 어려웠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어려웠을 때고 뭐 부자였어? 아니잖아. 아니죠. 똑같다고. 우리 뭐든지 그때 당시에는 뭐그 우리보다 전 사람은 먹기 위해서 뭐 야구를 뭐 운동을 했다 뭐 이런 사람 있죠. 우리 세대는 좀 집안보다는 학교에서 용품이나 뭐 먹을 거나 뭐다 이렇게 제공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80년도에 처음 운동할 때는 다들 좀 어려웠을 어렵고 때니까. 힘들고 했을 때 집안에서 해주는 선수보다는 학교에서 도와줘서 하는 선수가 상당히 많았으니까. 국민학교 조금 1년 늦게 들어갔다는. 나는 1년 늦게 들어갔어. 초등학교를 아예 9살에 들어갔어. 원래 8살에 8살에 들어가야 들어가거나 되는데. 7살에 들어가는 뭐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9살에 9살에 들어갔어. 들어가셨구나. 1년 늦게 들어가니까 야구하기가 좀 편했지. 내가 학년이 다른 애보다 하나니까 맞네. 비슷하니까. 어렸을 때는 1학년 차이가 굉장히 엄청 큰 큰데, 거지. 그러셨구나. 처음에 야구를 하게 된 동기는 어떤 거였어요? 처음에는 우리 형이 이제 네. 야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친형이요? 친형이. 형 이름은 이제 부대진이고, 네. 이제 쌍방울까지 갔었어, 야구하러. 프로에, 프로까지 가셨네요? 쌍방울까지 갔다가, 몇 년을 한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야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거를 보고, 거기 가서 이제 캐치볼을 하고 놀다가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야구가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4학년 때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갔지.
그러면은 처음에 골목 야구 하다가 그렇지. 4학년 때 야구로 찐뽕 야구도 하고 찐뽕 하시다가 잘했을 것 같아. 아니야.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뭐 어디 자리가 있다 그건 없고 네. 이제 야수 쪽으로 하다가 투수를 온 선수를 투수를 다 시켜봤어 감독이. 아. 그랬다 이제 내가 그때 당시에는 키도 작고 손도 너무 작으니까 그거부터 얘기했다. 우리 내가 할 때는 찐뽕. 지금 찐뽕. 저도 처음에 찐뽕이었어요. 고무공. 고무공. 네. 그거로 시작했기 때문에 손에 이게 안 잡혀가지고 다섯 손가락을 잡고 던졌어. 아. 이때부터 체인지업을 연마하셨네. 지금의 체인지업. 공이 가다 떨어지니까 애들이 못 치는 거야. 나는 직구인데. 네. 그래서 투수를 하기 시작한 거야. 아. 네.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성적이 좀 좋았습니까? 아니야. 우리 학교가 성적이 그렇게 좋은 학교를. 아. 그러니까 국제대회도 있지만은 한 번도 나가본 적은 없고. 근데 이제 대전 시에서, 그때는 시였지. 시에서 하는 경기 이제 6학년 때 마지막 경기를 내가 던지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시에서 우승을 했지. 아.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던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이제 중학교를 어디로 가신 거예요? 충남중학교. 충남중학교. 충남중학교로 가서 1학년서부터 이제 모든 게임은 다 던지는 거야. 1학년 때부터요? 1학년 때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소질이 있으셨네요. 그걸 소질이라고 봐야 되나? 그때 어쨌든 간에 사실 1학년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주전으로 못 뛰고 그 잔심부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1학년 때부터 지금 던지신 거죠? 그렇지. 1학년 때부터 던지지.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첸점이잖아. 그 1학년 때부터 경기에 투입이 되신 거잖아요. 지금. 바로. 야. 그러다 2학년 때 충남중학교도 내가 먹여도 24년인가 28년 만에 우승을 했거든. 1학년 때요? 그 제주도에서 열린 저 소년체전이 제주도에서 하면서 첫 해.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제주도가 처음 열린 대회거든. 소년체전이 처음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하는 시합이 처음인 거지. 1학년 때부터 던졌고 중학교 때 이미 소문이 났었겠네요. 이제 대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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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거지. 자, 그래서 소문이 나서 대전고로 진학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서울고등학교로 가려고 한 게 있었어. 대전고 안 가고 서울고에 스카우트 왔네요, 그럼. 그렇지. 이제 거기에 아버님하고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형은 대전고등학교 나왔으니까 네. 나는 이제 서울로 보내라. 뭐 어쨌든 간에 야구는 서울 쪽이 더 셌으니까 대전고등학교는 그 당시에 우승도 한 번도 없었고, 뭐, 4강, 많이 올라갔으면 4강으로 올라갔었으니까. 그래서 서울고등학교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대전고등학교에서 안 된다. 장학금 받으셨죠. 돈을 받고 들어갔지. 거기, 중학생이 고등학교 하는데 돈을 받고 들어간 거죠. 나도 몰랐던 사실인데, 나중에 이제 기사에 그런 게 나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고. 고등학교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네. 아, 볼넷? 네. 네. 잠깐만. 대전고 1학년 당시 시절에 최강 이제 신일고를, 맞이해서 연습 경기 하는데. 아, 그 2학년 때요? 2학년 때입니까? 2학년 때 연습 경기 하는데, 1, 2, 3번 전부 볼넷 내주고. 신이라고? 네. 그리고 4, 5, 6번 타자를 연속 삼진을 잡았다는 이 일화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게 본 경기면. 네.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시범 경기, 연습 게임이니까. 연습 게임. 이제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야, 그거를. 근데 이제 감독님이 딱 올라오시더니, 네. 야, 몸 어디 안 좋냐? 이렇게 물으면, 네. 아니, 이거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볼넷을 세 번 보내고, 삼진을 다 잡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거지. 그 감독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알아서 해? 이제 딱 한마디. 이런 생각을 아무도 못 하거든요, 솔직히. 아니, 왜? 더 뛰어나게. 아이, 와, 이거는 기인이네. 고등학교 때도 날라댕긴 걸 알고 있는데, 나도.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형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 휘문고하고 경기 때 한 점 차인데 마무리 투수로 이제 등판을 했습니다. 세 타자를 본래 주고, 그 다음 세 타자를 연속 삼진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내가 왜 기억이 없지? 그래갖고, 요 때는 같은 친구들이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형님이 대답이, 왜? 재밌잖여. 이랬다는데요. 기억나세요? 이거는 기억이 없어. 아, 요거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다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를 이제 느끼신 거죠. 근데 던지는 게, 치는 것보다 난 재밌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형님이
던져서 뭘 이렇게 잡으면 희열을 느끼시는 것 같아. 저 1점 차에서 딱 주자 말로 했을 때. 느끼시네. 느끼셔. 그럴 때하고, 그냥 저 직구도 알려주고 던지는데, 알아서 허싱 세 개 하고 삼지 먹는 애들. 그때가 진짜 웃기면서, 오, 재밌네? 이거를. 야, 이거 봐. 한 점 차 때 올라가면 다른 투수는 막 긴장하는데, 형님은 일부러 상황 만들고 막 해결하고, 희열 느끼고. 패티시 있어. 87년도 청룡기 대회 때 우수 투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결승전에서 완투를 하셨고 이 대회에서 5경기에 등판, 전부 승리 투수 5승을 기록을 했어요. 이때 이 대회 기록은 진짜 대단했는데 형님 기억에는 어떻게 기억이 되고 계세요? 지금 얘기한 거랑 비슷해. 나도 5게임을 그때 당시에는 9회까지 던지면은 그 다음날 못 던지기로 돼 있었어요. 못 던져요. 그래서 앞에서 2이닝과 3이닝을 누가 던지고 이제 4회부터 내가 올라가서 다 던지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렇게 5경기를 다 나가신 거예요? 그렇게 다 나가. 결승전에 하기 전날에는 저 경남상구랑 중결승에서 하고 3-1로 이겼나? 그랬을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어깨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던지면 어깨 5경기 연속은 못 던지는데 그 다음날 결승전이니까 이제 주사를 맞고 던진 거지. 주사를 맞고 던졌는데 나는 그날은 이길 줄 몰랐거든. 와, 그렇게 자취를 처음 봤거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좀만 더 관리받으셨으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해도 내가 던지면서 뭐 어디 혹사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 근데 이걸 혹사라고 하고 싶진 않아. 왜냐? 그만큼 던졌기 때문에 이름도 나오면서 상도 많이 받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던지면 나올 일이 없겠지. 내 이름이 석자가. 근데 그렇게 던졌으니까 이름이 나온 거니까. 87년도에 이제 5승하고 88년도에 봉황기 결승전을 기억하십니까? 88년도 봉황기. 우리 준결승에 떨어지지 않았나? 난 준결승으로 기억하는데 서울고등학교가 준결승 해가지고 그 다음날로 서스펜 게임으로 넘어가서 아니다. 그거 아니다. 서울고등학교랑 준결승에서 거기서 내가 홈런 맞고 진 거로 알고 있거든. 그 외야 나이트 플라이가 앞으로 전진을 딱 바람에 맞아요. 타고 맞습니다. 네, 거.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서울고가 원래는 0-1로 뒤지고 있었어요. 근데 7회 말에 안은식 선수가 좌전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9회 말 2사에 1번 타자 조필연 선수가 구대성 선수를 상대로 2구를 통타해서 우중간 담장 넘기는 끝내기 홈런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경기를 졌는데 이때 명승부였더라고요. 그때 서울고 에이스가 이상훈 선수. 아, 그때 상원이가 던지고. 네. 이상훈 구대성. 아, 이것도 전혀 기억이 안 나. 아, 나는 오히려 그 전날에 신일고. 신일고하고 서스펜 게임이 넘어가고. 12회까지 하고 그 다음날 넘어가서 3이닝인가 하다가 내가 끝내기 없는 쳤어. 신일고 멤버는 누구? 그때 장철이. 아. 그때는 신일이 좀 더 유명할 때는 네. 서울고 에이스 상대 투수가 이상훈 지금 상훈 형이었거든요. 그럼 이상훈 선수는 어떻게 기억이 나세요? 상훈이는 이제 대학교 때 같이 이제 대표팀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지. 근데 그때는 대학교 때 나보다 더 잘 던진다 사는 난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진짜는 아니 대성 형은.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고 대학교 때도 워낙 유명했고 상훈 형은 약간 그 방황 시절이 좀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다른 점이 좀 많지. 자, 그러면 여기서 고교 시절 때 전국 랭킹 순위를 한번 매겨볼게요. 누가 최고였다? 투수, 야수 다 포함해서. 고등학교 때는 나지. 1번 구대성. 2번은 김경원이. 아. 동대문 상고 김경원 개가 부산에 더 잘해줬어. 김경원. 근데 3번은 모르겠다. 나는 1번만 1, 2번만 생각을 해봤지 3번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 근데 상훈이가 그 당시에는 3번에 안 들어갔고 이제 청소년 대표 뽑혔을 때 상훈이는 없었던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종범이가 있었고 민태가 이렇게 뽑히고 그러니까 나 3학년 때 뽑혔을 때는 그러면 투수 야수 다 포함해서. 종범이 형도 있잖아. 종범이가, 그러니까 야수까지 다 친다면은 종범이가 2번이지. 형님 1번. 바람의 아들 2번. 대상이 형 1번. 3번. 그때 뭐 워낙 잘했던 사람이 많은데 네.
이름을 내가 다 기억을 못 하겠어. 생일 때 누가 있었냐면 추성건. 맞아 맞아. 손차훈. 이종범. 공인식이. 아 의식 공인식. 공인식이는 공갈포고. 공을 의식하잖아요. 그러면 전국 랭킹을 딱 5명만 뽑으면 형님이 1등, 이종범 2등, 병원이 3등, 김경원 3등. 야, 3명만 하자. 아, 3명만 하죠. 웬만해서는 머리 안 들어오시는 거야. 아니, 이게 야구를 하면서 나도 조금 별나다면 별나는데 누구를 막 이렇게 집어넣고 생각을 하면서 야구를 하진 않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3명으로 끝나겠습니다. 구대성, 이종범, 김경원.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두각을 나타내셨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가 아닌 대학을 갑니다. 그때는 다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대학으로 거의 다 갔죠. 네, 거의 다 가는데 약간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빙그레가 스카우터가 3천만 원을 들고 구대성 선수를 찾아갔는데 3천만 원이면은 적지 않은 돈인데 거절을 하시고 한양대를 이제 선택하셨어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때는 내가 미성년자기 때문에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부모님이 하는 거니까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이 학교 동료들이 있잖아. 동료들이 다 갈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아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겠지. 근데 이제 그게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잘하는 선수가 하나 있으면 같이 가는 게 있었으니까 그 프로보다는 대학교가 낫겠다. 그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시대 분위기가 다 대학을 가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프로가 아무리 잘해도 25%밖에 오르지 않는 그게 네, 상한선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걸 다 따져보니까 굳이 프로로 가서 아무리 뭐 100게임을 던져도 그거 받느니 프로 저 대학을 가서 나중에 계약금을 많이 받는 것도 뭐 그런 것도 있고 재영규도 대학을 가면서 프로를 안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그 조건이 이제 지영경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래서, 아, 그럼 나도 대학으로. 원래는 고대나 연대로 생각을 했어요. 네, 원래 연대를 가려고 했고, 동기생 3명까지 받아준다고. 아니, 하나. 아, 한 명? 그래서 한 명만 더 봐도 놀라해가지고, 네. 나까지 이제 3명이야. 아. 근데 그 한 명을 더 안 해가지고, 그럼 얘기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아. 그래서 이제 한양대께서 갑자기 다 받아주겠다. 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까지 5명이 다 들어갔거든. 의리를 택하신 거네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잖아. 그렇죠. 다 했잖아. 그러니까 형님은 돈도 받고, 동기생도 같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일석이조를 택하신 거네요. 그때 당시에 뭐, 같은 동료들이 같이 야구를 했기 때문에 의리를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같이 가는 걸 생각을 했지. 따로따로 알아서 가라. 그거는 그대 당시에는 그런 거를 생각을 못했지. 근데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셨나요? 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심부전증에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나는 프로로 그러면 생각했어요. 치료비가 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프로로 갈 수 있는 약간 혹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나는 돈 벌겠다고 이제 글리 간다고 얘기를 했었지. 아 형님은 프로 가서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벌으면은 그래도 좀 편하니까 네. 지금. 번다고 이제 간다고 하니까는 대학으로. 누구 아버님이? 아 뭐 공부를 하다 안 해도 대학교라는 그 명함이 있잖아. 네. 90년대, 80년대, 90년대는 대학을 안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그 약간 뭐든 안 되는 시대적 그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자 한양대 이제 진학하셨어요. 하셨는데. 한양대 가니까 어떤 조합이 만들어졌냐. 좌대성, 우민태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나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지, 처음에는. 처음에는요? 이제 시즌을 시작하고, 네. 이제 던지는 걸 보면서 이제 그렇게 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제 기억으로도 한양대를 가면 좌대성, 우민태를 볼 수 있다. 아마추어에 있는 저희 고등학생들한테도 들릴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국가대표를 나가면 이 두 명의 투수가 다 던져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우와 우와 하고 이렇게 볼 때죠. 민태가 많이 던졌나? 형님이 더 많이 던졌어.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구대성 선수가 평가하는 정민태 선수는 이때 어떻습니까? 아 진짜 뛰어난 선수야. 오른손 투수 중에서 갑자기 태세 전환? 아 그게 아니라 던지는 거로만 봐서는 제구력도 좋고 네. 스피드 좋고 그리고 타자들을
뭐랄까, 압도할 수 있는 이 머리도 있는 거야. 강약 조절을 하면서 던지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거를 보고 좀 많이 배운 건 있어. 아. 근데 제일 불만했던 게 뭐냐면, 아니, 항상 대표팀 뽑으면 빈테가 이름이 먼저 나오네. 던지는 건 내가 다 던지는데. 다 던지는데요. 항상 내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럼 국가대표 가서 다 던지셨다. 정민태 선수는 별로 안 던졌다. 많이 던진 기억이 없어. 아니, 대학교 때도 결승전 하면은 우리가 6번을 우승했거든? 네. 4년 동안. 한양대가요? 나는 3학년 때 팔이 아파가지고 빠져있는 상태에서 준우승만 2번 하고. 형님이 없어요, 준우승이네요. 준우승 2번 하고. 형님이 합류하면? 합류하면 우승하고. 내가 1학년 때 3번을 우승했단 말이야. 원래 한 번 안 던지고 두 번째 내가 던지고 세 번째 민태가 던지다가 두드려 맞고 이래 바뀌었지. 민태 형. 아, 이거 나중에 보면 이거 안 되겠네. 아니, 괜찮습니다. 아, 뭐 옛날 이야기인데요. 그 2학년 때 내가 156kg가 나오더라고. 2학년 때요? 던지는데 이제 춘천에서 시합했는데 156kg가 나오는데 사회에 던지는데 여기서 뚝 소리가 나는 거야. 팔꿈치에서. 근데 공 던지는데 이걸 피면 아픈 거야. 아. 그래서 타임하고 내려가서 아프다고 그랬더니 갔더니 검사에도 아무 이상이 없대. 그러니까 인대 들어갔다고 한 달 기부스만 하고 있으면 괜찮대. 기부스 풀고 던지는데 또 아파. 그래 막 어디까지 갔냐면 그때 당시에 오비에 지정병원까지 가가지고 검사하는데 네. 거기서도 안 나타나. 이거는 나한테 맞는 병원이 있나 봐. 그 대전에 대중고등학교 앞에 있는 조그마한 병원인데 거기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뼈 세 개가 요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야. 아. 근데 얘가 신경을 건드니까 아프잖아. 그래서 1년을 쉬는데, 쉬면서 이제 우승을 두 개를 하더라고. 준우승을 두 개를 하더라고. 그래서 3학년 때는 안 피고 던졌어, 이제. 이거를. 그때부터 이게 팔이 안 피고. 이건 안 피고 던져. 아. 안 피고 던졌는데도 가끔 150 나오고, 한 145 이렇게 던지는 거지. 안 피고. 안 피고. 그래서 우승 두 개 시키고. 그 결승전 내가 다 던지고 또. 뼈 조각 아직도 있으세요? 하나는 여기에 붙어 있고, 네. 두 개는 제자리에 찾아 들어갔고. 제자리에 찾아가고. 수술 안 하셨어요? 안 하고. 2년 동안 이제 안 피고 던지니까 뭘로 던져야 돼? 일리 던져야 되죠. 일리 던지다 보니까, 이제 프로 딱 들어가는데, 청주에서 삼성하고 던지는데, 많이 맞았지. 맞고 나서 너무 아픈 거야. 병원 갔더니 또 망가졌다고, 1년 동안 재활하고. 근데, 이제 아까 말이 나왔는데, 정민태 선수하고는 족보가 좀 꼬였죠? 꼬였지. 네. 나보다 어리지, 한 살이. 그러니까, 정민태 선수가 주민등록상 한 살이 어리고요. 그리고, 대학교는 1년 선배. 네. 아직도 형이라고 존칭을 쓰시죠? 지금은 형이라고 해주지. 왜냐면, 그때 당시 학년이니까. 그렇죠. 학년이 먼저였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그때 계속 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형이라고 해야지 같이 이제 나이 먹고 늙는다고 내가 야 민태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가끔 하시죠. 가끔 하죠. 저 안 해.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끔 하시고 기분 나쁘면 야 이러죠. 그렇죠. 아니 근데 예전에는 군기가 셌어요. 군기가 셌고 지금이야 이제 다들 이제 50줄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편하게 웃고 보는 그런 사이들이 된 것 같습니다. 종범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여기서 봤는데, 네. 군기야 진짜 셌지. 셌죠. 한양대학교가. 그 정민태 선수한테도 맞은 적 있습니까? 아, 민태의 학년이 4명 있었는데, 4명은 거의 안 때렸어. 천사네. 천사 학년. 거기서부터 때리는 걸 거의 없었지. 한양대가 많이 맞는다고 하고, 엄청 많이. 그 사자성인가 그거 할 때 막 얼차례 받고 한다던데요. 노래를, 이제, 사자성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1학년에 한 16명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럼 그 선수들이, 토 하나 안 틀리게 정확하게 불러야 돼. 노래 정확하게 해야 돼. 하나 틀리면 옷 하나씩 벗어야 돼, 겨울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 벗어. 아니, 한양대 약간 이상한 패티시 있네. 근데 그것도 없애버린 게, 이제 틀리면 옷을 또. 벗어요? 그게 이제 춥잖아. 추워다 이제 보면은, 이제 나중에 몸 하나, 팬티 하나 입는 거죠. 그럼 이제, 뛰게 시키는 거지. 아, 이제 열을 내네. 시키고 강에 걸리게. 눈에서 구르고 뭐 다. 근데 이제 그거를 민태 3학년 때 없애버리는 거지. 노래만 하면은 정민태 선배는 좋은 선배였네요. 그렇지. 그 학년들이 그래도 체벌이라든 걸 하는 거 그는 거는 다 거의 없애버렸어. 근데 대학교 때 이제 외국 나가면 주민등록증 이런 거 하잖아요. 나이가 한 살 많으신 거 정민태 선수가 알잖아요. 알지. 뭔가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쌩까지. 제가 국가대표 때
구대성 선수가 얼마만큼 잘 던졌는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89년도 국제야구협회 회장배 때 구대성 선수의 성적을 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89년도 11월 4일 미국전에서 9이닝 완봉승 기록합니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하시네. 9이닝 완봉승 미국 대표팀한테. 나도 내 것 좀 조사 좀 많이 해갖고 왔었었구나. 네. 어차피 이제 저희 유튜브로 다 이제 나가게 됩니다. 5대 0 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하루 쉬어요. 딱 하루 쉬고 11월 6일 날 일본전에서 12이닝 14K 1실점 또 완투승을 합니다. 자, 그리고 11월 11일 결승전에서 미국전에 다시 나와요. 다시 완봉승. 아니 지금 세 경기를 나왔는데 완투승 한 번, 완봉승 한 번, 그 다음에 12이닝 14K 1실점. 내가 그렇게 잘했나? 네. 이때 MVP의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대단한. 나도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박수 나와야 된다. 박수 나와야 돼. 와, 대단합니다. 네. 자, 93년도에 1차 지명을 받고 입단을 하셨습니다. 입단하셨는데 이때 멤버가 좋더라고요. 멤버 좋죠. 네. 왜 좋냐? 빙글의 구대성, 삼성의 양준혁, 해태 이종범, LG 이상훈, 태평양의 김홍지, 그리고 OB의 추성건. 보니까 네임밸류가 상당히 좋아요. 그때는 누가 신인왕 할지를 몰랐죠. 몰랐네요. 네. 워낙 잘하는 애들이 다 우리 때 시대 애들이 최고의 선수들이 대표팀 뽑혔던 애들 다 들어갔었습니다. 이때 멤버가 좋은데 저희 빵카페에 나오신 양준혁 의원님이 동시대 선수로 최고 선수로 구대성, 정민태, 이종범 딱 세 명만 꼽더라고요. 그러면 구대성 선수가 보는 아까 그 말한 1차 지명 선수 중에 누가 최고였던 것 같습니까? 나는 종범이. 자, 여기서 순위 정확히 매겨 주세요. 그럼 나. 자, 1번 구대성. 종범이. 2번 이종범. 2번 이종범. 딱 3번은 사실 생각을 안 해봤어. 종범이랑은 내가 워낙 고등학교 때 같이 대표팀 뽑혀서 알기 때문에 걔는 야수고 나는 투수지만 뭐를 할 때마다 신인 쪽으로 본다면 나이볼이다 얘는. 그거를 생각을 해봤지. 다른 투수들을 뭐 정민태는 나보다 하나 위니까 만약에 그것까지 다 집어넣는다면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안 집어도 돼요. 집어넣는다면 양준혁 위원도 집어넣어도 된다. 준혁이 형도. 양준혁은 아예 생각을 안 해봤는데 거기는 순위 없었어. 내 순위는 뭔 소리야. 그때 상무 갔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을 아예 전혀 안 하고 있었던 선수였지. 그러니까 양준혁, 이종범, 이상훈, 김홍집, 추성건 이렇게 있는데 1번은 구대성, 2번은 이종범, 3번은 오히려 추성건이가 낫겠다. 아,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아, 추성건. 양준혁이 집어넣을까, 그냥 사이에. 준혁이 형 사이. 사이. 네. 5위. 5위에, 그래도 이상훈이었지, 그때. 이상훈. 이상훈. 오히려 이상훈이를 집어넣고 뒤에 양준혁이를 집어넣는 게 낫겠다. 아, 준혁이 형. 준혁이 형 볼 텐데. 내가 안 맞아. 어쨌든 간에 거기서 갔다가 왔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대학교에서 갔던 선수로 생각을 이렇게 잡았을 때를 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그거는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다. 근데 이제 오픈하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판도가 바뀌었지만. 그렇죠. 자, 입단 첫 해는 어깨 부상을 당해서 실은 데뷔 시즌에는 큰 두각을 좀 나타내지 못했어요. 좀 조바심이 났을 것 같아요. 아니야, 조바심이 난 게 아니라 재활을 또 하는 게 걱정이었어. 진짜 멘탈 가리시네요. 이거를 어떻게 빠르게 해서 올라가야 되냐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오비 때니까는 그 트레이너가 1년 잡자 딱 얘기하더라고. 올해까지 딱 12월까지 잡자 하는데 아마 혼자 했으면 엄청 힘들었을 거야 재활을. 근데 지영규하고 같이 했어. 으쌰으쌰 했네요. 좀 빨리 막 하게끔 그게 된 거지. 그래서 원래 12월달하고 내년에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연습 게임을 하면서 이제 시범 경기를 하면서 테스트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좀 빠르게 해가지고 가을에 한 두 게임인가 세 게임을 던졌거든. 근데 다른 입단 동기들은 막 잘하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이럴 때 형님은 이제 재활하셨잖아요. 그래도 야 내가 아프지만 않으면 이런 생각도 들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없으셨나요? 그런 생각은 안 했어. 그냥 뭐 났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언제든지 뭐 제대로 잡는 거야. 뭐 금방 잡을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멘탈이 있어가지고 94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무팔의 위상을 떨칩니다. 7승 8패, ERA 2.60. 바로 그냥 반등하셨어요. 이때 프로야구를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제 재활하고, 근데 스피드가 약한 재활하고 나니까는 한 2, 3km 정도, 3, 4, 5km? 이 정도가 떨어졌죠. 처음에는 떨어졌다가, 네. 이제 중간에 가면서 내가 원래 선발이었는데, 감독님 이제 진우 형하고 바꾸자 해가지고 이제 바꾸면서 마무리 들어가면서 스피드가 오히려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나무방망이잖아. 네. 대학교 때는 알료방망이었으니까. 저 나무방망이는 충분히 알료방망이보다는 더 막아낼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때는 던지는 게 재밌었지. 집어넣고 빼고 뭐 재구력은 내가 워낙 어느 좋으시니까. 정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타자들은 몇 명 있긴 있지. 근데 거기 중에 하나. 거기 중에 하나요. 아니 이게 야 나 대성 형한테 인정받았어. 먼저 하셔야 놀랬대. 이게 다른 타자들하고 성향이 완전 달랐잖아. 이게 앞에 와가지고 다른 타자도 뒤에 가서 볼이 빠른 타자 투수일수록 뒤에 가서 쳐야 되는데 빠른 투수일수록 앞에 와서 치니까 네. 야 저거를 몸쪽에 150을 던지는데도 받쳐놓고 치니까 어디다 바깥쪽도 그렇고 뭐 던질 데가 없었지. 근데 그래서 위협구를 좀 많이 받았을 거야. 저 등 뒤로 막 던지고 그러셨어요. 내가? 네. 내가 하도 맞았나 보다. 그때. 내 머리 뒤에도 던지시고. 근데 맞힌. 맞히진 않았어. 많지는 않아. 근데 맞춘 거는 몇 명 없어. 맞히지는 않았는데, 내 기억에 아직, 제가 이제 기억하거든요. 근데 형님이 내 등 뒤로 한 세 개 던지고, 머리 쪽으로도 뒤로. 근데 맞히진 않아. 위협구지. 나도 살아야지. 뭐. 나도 살아야지. 매일 맞을 수는 없잖아. 네. 자, 93년도에 재활하시고 94년도에 재활 끝나고 바로 반등하셨어요. 그리고 구대성 선수의 찬란했던 1996년도가 옵니다. 그러니까 구대성 하면은 96년도를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던지라고는 너무 재밌었어 그게. 뭐 밖에서는 뭐 혹사도 보냈는데 그 던지는 게 그냥 재밌다. 구대성 선배가 이때 오가낭 사가낭 하셨어요. 사가낭 하셨는데 선발은 딱 두 경기밖에 없어요. 모두 구원 등판했고요. 139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승 3패 24세이브 대단합니다. ERA가 1.88 구원 다성화하고 평자 승률 이렇게 사가낭 차지하셨어요. 그러면서 96년도에 MVP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하면 못 받을 줄 알았어. MVP를. 사가낭 하셨는데요? 왜냐면 30-30을 최초잖아. 근데 사가낭은 네. 선동열 감독님이 했단 말이야. 두 번째 한 거보다는 최초의 30-30을 신인왕과 MVP가 두 개가 갈 줄 알았거든. 근데 그때는 MVP를 제가 형님이 사가낭 제가 홈런하고 타점 2관왕에 있었거든요. 그래도 30-30이라는 게 너무 크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받겠다 생각은 해본 적은 없었어. 그냥 나는 던지는 게 재밌었지 뭘 받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본 거는 저건 있어. 그때 당시에 삼진 9개 잡으면 시계 줬거든. 맞아. 그래서 주간 MVP. 주간 MVP. 그 시계 받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그럼 나는 3이닝, 4이닝을 던지니까 네. 그 9개 잡아서 그거를 이제 못 받는 선수들을 하나씩 놓아주죠. 자, 저희가 96년도에 MVP 그 후보랑 득표수를 한번 봐볼게요. 네. 1위가 구대성 선수 30표. 제가 2위였네요. 제가 19표. 그리고 3위가 이종범 14표. 4위가 양준혁 2표. 투표 결과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기분 좋았지. 그걸 아니, 형님은 내가 받을 줄 알았었구나. 그때 하여간 30-30이라는 게 네. 최초고 워낙 그게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싸움은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아씨 운도 없어. 사관왕한테 안 되겠는데. 나는 MVP보다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네. 탈삼진이었어. 95년 전에는 삼진이 150몇 개인가? 그게 1위였거든. 근데 내가 183개인가 뭐 이렇게 잡았는데 내가 3위로 돼 있었거든. 3위였거든. 그래서 그게 제일 아쉬웠어. 그게 아쉬웠어. 나는 그게 아쉬웠어. 주영환 선수가 221개. 네. 그 다음에 정민철이가 2위였고요. 형광이가 탈삼진 그때 타이틀 먹었었네. 그러니까 조개 좀 아쉬웠네. 했으면은. 그렇지. 5관왕까지.
왜 그러면 그 전에 저 삼진을 누구랑 조금 겨뤘냐면은 이대진이. 아, 대진이. 대진이가 먹었거든. 그래서 그게 그 해 못 해가지고 아쉬웠던 건지. 근데 이때는 내가 주영광이한테 조금 고마웠던 건 있었어. 네. 지가 선발로 던져서 19승을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수덥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거기서 수덥했거든. 야, 아무튼 그때 형님 그 같이 찍은 사진 기억나시죠? 아, 이거 봤지. 네. 지금도 있는데. 네, 지금도 있습니다. 네. 지금도 같이 MVP 신앙 해가지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둘이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뭐. 네. 다 있는데. 그 저하고 상대 전적 기억나세요? 많이 맞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 사실. 아, 진짜로요? 어. 아니, 던질 곳이 없다니까. 내가 던질 곳이 없는 게 최인호. 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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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도 던질 곳이 없어. 그 형한테 내가 하기에는 8알인가 7알일 거야. 내가 맞은 게. 15석 중에 7개 정도 안타를 맞았으니까. 근데 현대한테 또 신기하게 또 많이 들어가서 던졌구만.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야, 구대성 나오기 전에 빨리 점수 뽑아. 이 얘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상대 전적은 제가 타율은 안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홈런이 한 개 있더라고요. 거의 맞았을 거야. 오른손 타자 한 개씩은 다 맞았어. 아, 난 몇 개 더 맞은 거라는 기억을 하는데 한 개밖에 안 맞았어. 네, 기록에는 아, 선방했다. 자, 99년도에 이글스가 우승을 합니다. 이때 이제 우승의 주역은 구대성 선수고요. 이때 라인업이 좀 대단했어요. 이때 라인업이 투수 구대성, 송진우, 정민철, 이상목 있었고요. 타자는 데이비스, 로마이어, 장종훈, 송지만, 이용우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한국 시리즈 우승했고요. MVP 되셨잖아요. 마지막 우승입니다. 이게 하나의 99년도. 그리고 지금까지 우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떠셨나요? 나는 그냥 하나의 저거 우승이지 이게 뭐 엄청 기뻤다를 하지는 않았어. 그때 그냥 뭐 마운드 딱 끝나고 나서 포수 박 저게 조경태 형이 아는 거. 안고. 끝! 그러면, 그때도 이제 유성 코치님하고 뭐. 이수 감독님 계시죠? 이수 감독님하고. 모든 뭐, 저 이제, 정민철이 뭐, 장종원 선배나 뭐, 윤현영 뭐, 송진우 선배 뭐, 다 울더라고. 아. 아니, 우승하면 웃어야지. 왜 우냐, 이거야. 근데 그 선수분들은, 그 코치님들은, 자기들의 선수 때 네 번 준우, 다섯 번 준우 했던 게 네 번 준우 했나? 혜태한테 다 졌어. 그것만 해봤지, 우승을 못 해보니까, 그게 감격인 거야. 근데 나는 아마추어부터 우승을 계속 해보니까. 감이 기억, 없네요. 뭐, 감이, 뭐, 진짜 우승이다, 이거는. 하나의 우승. 근데 그걸 이렇게 지나보니까는 어떤 우승보다 이 프로야구 쪽에 또 이렇게 들어와서 해설을 하다 보니까는 아 진짜 큰 우승이다. 그때는 감흥이 없었지만 감이 없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아 진짜 큰 우승이다. 이게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거랑 맞먹는 거랑 이런 생각이 들었지. 99년도 우승 멤버하고 연락하신 선수 있으세요? 민철이가 가끔 오는데 네. 자기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만 나한테 전화를 해. 이게 평상시에는 형님 오셨어요 뭐 이렇게 뭐 언제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런 건 없어 얘가. 자기가 궁금할 때만 전화를 해요. 민철아 전화 좀 드려. 궁금한 거 있을 때만 하지 말고. 형님 그러면 96년도가 좋았나요? 우승을 한 99년도가 좋았나요? 나는 99년도가 이게 지나서 보니까 99년도가 난 것 같아.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야구를 내가 선수를 했을 때는 96년도에가 좋은 해였어. MVP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던지고 싶을 대로 던지고. 근데 그때가 좋았지. 지나고 나서는 아 99년도에 우승한 게 이렇게 큰 거였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지. 대학교 때도 6개 했지만은 그게 뭐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투타가 다 딱 맞아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근데 프로도 투타가 맞아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우승했을 때는 좀 행운이 있었지. 그렇죠. 양대리그라는 게 있었기 네. 때문에 그걸 하는 바람에 좀 행운이었지. 네. 99년도에 이제 우승하시고요. 2000년도에 또 한 번 난리가 납니다. 구기 종목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사실은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이제 요즘 세대들은 많이 기억하시는데 2008 베이징에 앞서서 저희가 2000년 시드니 때 야구가 최초로 동메달을 땁니다. 병역 브로커 역할을 하셨어요. 진짜로. 그때 여섯 선수. 네.
처음으로 야구가 올림픽에서 메달 딴 게 실은 2000년도죠. 네, 시드니 때. 네. 요때 이제 라인업부터 좀 볼게요. 네. 투수에 구대성 있었고요. 김수경, 박석진, 손민환, 송진우, 이승호, 임선동, 임창룡, 뭐 정대현, 정민태, 진필중 있었고 외야에 김기태, 박재용, 이병규, 장성호, 정수근. 내야는 김동주, 김태균, 김한수, 박종호, 박진만, 이승엽. 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3, 4위전을 저희가 했어요. 준결승에서. 사실 시드니 때 좀 말이 많았어요. 왜 말이 많았냐? 3, 4위전 앞두고 카지노를 갔어요. 카지노를. 언론에 막 9시 뉴스에 막 나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요때 이 여론을 봐서는 메달 못 따면 한국 못 돌아와. 진짜 들어오면 박살 나는 거예요. 거기 카지노에 이제 식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아 이런 데가 있구나 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선수들한테 이게 만약에 얘기하면 선수들 나가니까 얘기하지 말자. 이제 이게 선수들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선수들이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카지노에 있다는 걸.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구경을 가고 뭐 이런 게 했었던 거지. 그걸 진짜 지금 얘기했듯이 막 가서 이거 하는 갬블을 하러 가려는 게 아니라 카지노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맞아. 구경을 갔고 사실 뭐 저희가 이거를 쉴드 치려는 게 아니라 아 근데 잘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휴식 취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이제 또 구경을 가겠다고 또 가서 이제 파문이 일어났고 언론에서 뭐 9시 뉴스에 나왔을 정도였으니까 나 범죄자 됐었는데 그거? 실은 3, 4회전 앞두고 구대성 선수가 팔에 이게 담이 와가지고 등에 담이 와 등에 상태가 진짜 안 좋은 상태인데 이때 이제 김인식 투수 코치님이 김인식 감독님이 던질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담아서 어깨도 못 드는 상황. 내가 그때 알거든. 알잖아요.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근데 김인식 감독님이 나가서 던져. 던지면 나을 거야. 특유의 말투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어요. 맞나요? 맞아. 내가 새벽 6시에 그 트레이너 그 형하고 이 뒤에 막 피 뽑고 막. 피 뽑고 막 난리 났었죠. 그래가지고 6시에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이제 나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대성이 형 등에 당 걸렸대. 그 우리 완전 걱정한 거지. 근데 결국은 9이닝 156구. 뭐야? 156구다. 9이닝. 모든 선수들이 같이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나 혼자 하는 종목이면 뭐 아예 포기했었겠지. 태극마크라는 게 이 나라의 대표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모든 선수들이 태극마크 나가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 지든 이기든.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게 지금 뭐 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실은 이날 3, 4회전 동메달 결정전에 약간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냐. 잘 던지고 승엽이가 또 2루타 까가지고 막 역전 만들어 놓고 했어요. 근데 9회 초 1사에서 한 점 줬어요. 그래가지고 위기가 딱 왔어. 김인식 감독님이 마운드 올라갔습니다. 구대성 선배를 강판시키려고 했대요. 너무 많이 던졌으니까. 156구를 던졌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때만 해도 거의 한 130개, 140개 던졌을 때죠. 140 몇 개 던졌어요. 네, 그 정도 던졌는데 강판시키려고 딱 올라갔는데 구대성 선수가 아, 이제 와서 왜 내립니까? 제가 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멘트를 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맞아. 올라오셔가지고 야 감독님 밖으래. 이제 그때 당시에는 김용 감독님이 총 감독님이었어요. 네. 이제 홍성원이가 포수였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볼 저 괜찮은데 제가 막을게요. 그래서 안타 하나 더 맞으면 그때 바꿔둘라 했더니 그때는 믿는다는 거야. 안타 하나 더 맞으면 그럼 안 맞겠습니다. 안 맞고 그냥 다 잡겠습니다. 그래서 홍성원이가 야 볼 어때?라고 물어보니까 홍성원이가 아 지금 볼 괜찮고 똑같이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아 그럼 불펜에서 누가 풉니까? 하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했더니 임창룡인가 풀고 있다가 아 그럼 제가 던지겠습니다. 그게 더 강했었던 거야 사실은요. 그게 그러면서 하나 맞으면 바꿔둬라 했더니 늦는다 그래서 그럼 안 맞겠습니다. 다 잡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끝까지 던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감독님이 끝나고 나서 우리 밥 먹으러 갔잖아. 술 한 잔 딱 주시면서 네가 맞았으면 너하고 나하고 죽었을 거야. 김식 감독님이 야 박수 한번 쳐야겠다. 야.
자, 그리고 올림픽에서 일본, 뭐 아마추어 때부터 일본 킬러였어요. 프로 와서도 올림픽에서도 일본을 잡으니까 결국 일본의 오릭스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4년간 뛰셨더라고요. 특히 2년 차 때 평균 자책점 2위. 2.5 몇인가? 맞아요. 4년 동안 110경기 나오셔가지고 503이닝, 24승 34패, 10세이브, ERA가 3.86. 너무 못한 것 같은데. 배가 너무 많아. 어떠셨나요? 처음에 이제 일본 가서. 처음에는 일본하고 해볼만 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 처음에 이제 역시 일단의... 치는 게. 아... 뭐, 단기간 한 게임 한다면 모르지만은. 계속 장기간을 하니까. 레이스를 하니까. 이제 알고 얘가 어떻게 던지고, 어떤 폼으로 던지고, 어떤 이제 구사라고 하지. 네. 그거를 뭐 다 보고, 이 근육 움직이는 것까지 보고 안다고 하니까. 나는 그래서 반팔 입다가 7보로 바꿨어. 네. 이걸 못 보게 하려고. 그래서 폼도 와인드업 했다가 세트 모션 할, 포지션 할 때도 여기다 놨다가 여기다 놨다가 여기다 놨다가 막 바꾸는 거야. 그래서 돌렸다가 놨다가 여러 가지로 하니까는 그나마 선수들이 이제 헷갈려가지고 이 구사를 잡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 1년 차 처음 했다고 해볼만 하더라는데 아, 힘들긴 힘들구나 했는데 이게 이제 선발로 돌아선 게 이제 나한테 딱 맞게 된 거지. 그래서 선발로 돌아서면서 이제 코칭 스태프가 2년째 다 바뀌어버리고. 그러면서 한 코치가 왔는데 그분의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조금 더 앞으로 끌고 나와서 던지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 대신 스피드는 약 한 5km 정도 줄일 수 있다. 얘기를 해가지고, 저것도 나쁘지 않겠다. 제구력을 더 완벽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볼 끝이 좋아지고, 볼이 그때 당시에 142 정도. 그, 145 정도는 안 나왔을 거야. 그 정도 하면서 제구력은 이제 볼 끝이 수직 무브먼트가 엄청 좋아진 거지. 그때 이제 내가 후반기 거의 끝나기 전에 이제 아프기 시작했어. 탈장에. 아. 그래서 그때 아프기 전까지가 방어율이 몇이었냐. 1.5 몇이었다고. 일본 리그에서요? 1.5 몇이었는데 이제 기종임 수는 채워야 되겠고. 또 참고 하셨네. 참고 하셨어. 그러니까 걸어도 아픈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아파가지고 참고 하다 보니까 방아율이 2.5매까지 올라가더라. 그래서 2위 하셨구나. 그래서 기정인이수 1인인 내기부 두고 안 하겠다고. 일본 야구하고 KBO 야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제 해보셨으니까. 예, 투수들은 일단 제구력. 그리고 볼 테일링. 네. 움직임. 엄청 좋고. 무브먼트가 좋죠. 회전수도 좋고. 맞아. 타자들은 이 백 컨트롤. 컨트롤. 걔들은 이 손목으로 치는 게 힘으로 치는 선수도 있지만 손목으로 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러니까 삼진 잡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각 팀에 빠른 선수들이 두세 명 있다면 일본은 많아. 네다섯 명. 많게는 여섯 명이 다 빨라. 거기다가 외국인 선수가 네 명이 뛰니까. 네. 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KBO 리그에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 중에 일본 리그에 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 선수 누가 있을까요? 일본 가서 해도 충분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뭐 투수도 그렇고, 뭐 타자도 그렇고, 웬만한 투수도 뭐 문동주라든가 이런 애들은 지금 가도 충분한 선수들. 뭐 빨리 가서 리그에서 적응만 하면 충분히 어리니까. 그렇지. 아. 근데 일본도 좋지만 미국으로 가는 것도 더 좋고.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는 충분히 가능하죠. 네. 이제 그 선수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하다 보면 자기가 모르는 거를 알게 되면서 느끼는 게 더 크겠지. 그러면 빨리 느는 거. 또 다른 선수 한 명 꼽아주시면. 지금 김혜성 같은 선수들도 뭐 미국으로 간다 하잖아. 뭐 미국이나 일본은 충분하다. 뭐 워낙 빠르고 볼 보는 것도 워낙 좋으니까. 뭐 백 컨트롤도 좋고. 뭐 지금 어제 내가 볼 판 김태현이. 아, 김태견. 뭐, 김태견. 네. 그 선수는 뭐 지금 가도 뭐 충분한. 일본에서 4년을 뛰시고 메이저리그를 진출합니다. 미국에서 처음에 일본 가기 전에 미국 간다고 그랬었거든. 내가 발표는 미국 간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에이전트하고 미국 가는 쪽으로 계약을 했었었고. 근데 이제 어떻게 안 돼서 이제 일본을 먼저 가시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하고 싶잖아. 그래도 이 야구 선수라면 원래는 일본에 더 하실 수 있어 하실 수 있죠. 근데 꿈을 선택하신 거네요. 그렇지. 미국에서 해보고 싶은 꿈이 컸지. 이제 그 더글라스 조라는 네. 그 에이전트하고 그 양키스의 스카우트하는 분하고 이제 나와 있는 캠프장까지 왔어요. 네. 이제 오릭스 캠프장까지 와서 얘기를 하고 이제 시즌 끝나면 가는 거로 된 거로 나는 알고 있었어. 네. 거기서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단장하고 이렇게 보고 뭐 하면서 아 이게 에이전트하고 그 스카우트가 얘기한 거하고 완전 다르구나. 내가 된 게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매츠에 그 단장 하는 분이 올림픽에 내가 보고 그때 당시에 나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사람. 아 원래는 올림픽 끝나고 갈 수도 있었네요. 데리고 가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오라고 이제 그렇게 돼서 매츠로 가게 된 거지. 아, 처음에 가셨을 때는 중간 게이트로 나오셨더라고요. 중간 게이트로 33경기 정도 나오셨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뭐 어떤 걸 들어가도 똑같이 던지는 거에 생각을 했지. 33경기까지 던지는 거는 나도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막 임팩트가 확 있었지도 않지만 그렇게 못하지도 않으시면서 계속 나오셨더라고요. 중간 게이트로. 근데 실은 문제는 엉뚱한 데 스터져요. 슬라이딩이야. 네. 랜디 존슨을 상대로 2루타를 치셨어요. 랜디 존슨 볼 어때요? 아, 빨라. 근데 그 랜디 존슨도 이제 고만할 때가 된 선수지만. 그렇죠. 그때 많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그래도 그때 내가 친 게 145인가? 147인가 그랬을 거야. 네. 근데 이게 키가 크고 있으니까 요 앞에서 이렇게 던지는 느낌? 2루타 치고 홈으로 이제 그 안타 때 들어오다가 슬라이딩 하세요. 슬라이딩 잘 안 하시잖아요, 원래. 해본 적도 많이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네. 근데 영상 한번 볼까요? 랜디 돈슨. 야, 이거 넘겼어. 우와, 홈런 될 뻔했네. 반대 투구로 왔구나. 네. 다리 안 나가는데, 여기. 안 나가. 뛰어본 적이 없으니까. 뛰어본 적이 없으니까 다리가 안 나가. 이건 신기한 거야. 동료들도 신기해. 왜냐면 투수가 랜디 존슨이 2루타 쳤거든. 야, 이거 봐. 난리 났다. 자, 번트 됐는데, 여기서 1루 송구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홈까지 파요. 그 홈까지 왜 들어왔어요? 미친 거지. 그러니까 번트 됐으면 3루 보내겠다고 번트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홈까지 파고 들어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기발한 주루 플레이인데, 실은 이거는 완전히 무리수잖아요. 맞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네. 요때 세이브입니까, 지금? 아웃. 아웃이잖아요. 슬로우로 봤을 때는 아웃이더라. 근데 세이브 나왔어요? 세이브. 근데 이게 홈이잖아. 네. 그러니까 심판도 이는 장면을 자기도 못 본 장면인데, 판단이 엄청 빠른 분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홈이 비어가지고 형님 그거 보고 들어왔잖아요. 그거 보고 들어왔어. 네. 아웃이네. 아웃이야. 아웃인데, 심판은 세이브를 했고, 요즘처럼 저기 비디오 판독에서 바로 아웃이지 이거. 요때 부상 당하셨죠? 당했지. 여기가 뼈가 어깨에 멍이 들었다 하더라고. 뼈에. 그러면 한 달 정도 재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리그 가서 재활을 계속 하면서 이제 끝난 거죠. 이게 만약에 저 플레이 안 했으면 형님의 메이저리그 커리어가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는 건데. 아쉬운 건 있지. 근데 아쉬운 게 저거 슬라이딩에서 다쳐서 아쉬운 게 아니라 좀 빨리 갔으면 시드니 올림픽 끝나고 갔으면 나이가 그때는 30살이었지만은 31인가 둘인가 했지만은 인연은 이제 우리나라로 37에 갔으니까 좀 빨리 가서 미국 야구를 했었으면 그래, 37에 미국 갔으니까 좀 늦게 갔네요. 7에 가는 것도 대단하다. WBC 얘기를 좀 해볼게요. WBC 때 이치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화나게 했어요. 선수들도 화나게 하고요. 그렇지. 네. 이치로가 그렇게 발언을 한 건 아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기사에 그렇게 나왔었고. 네. 뭐 그래서 투수 쪽에 이제 제가 제일 고참이었고. 그 좀 정신 차리라고 선수한테 네. 그렇게 이제 한 거지. 저 선수가 미워서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배용수한테
빈볼 지시하셨다고. 아, 지시를 한 게 아니라 투수들이 네. 이제 많았었어. 네, 네, 네. 불펜에 이제 거기는 실내 안으로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많아가지고, 야, 이쯔루 맞히는 사람한테 내가 만원 준다, 만행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아, 그러니까. 근데 누구라고 지명은 안 하고. 지명은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나갈 상황이 배영수가 된 거야. 배영수하고 나하고 같이 풀었어. 아, 같이 푸는데. 형님이 투수 쪽에서 최고참이니까 이치로 발언 듣고 야 이치로 맞추면 내가 만엔 줄게 만엔 줄게 이제 그렇게 된 게 딱 맞추길래 만엔 줬어요? 바로 줬지. 무슨 동네 야구도 아니고 국가대표 경기인데 야 맞춰 만엔 줄게 이것도 바로 맞췄네요. 진짜 맞추면 만원 주실래요? 그러더라고. 네. 맞추면 만원 준다 그랬더니 배영수가 나가게 그 상황이 된 거야. 근데 딱 맞추기로 오 진짜 남자놈이네 하고 이제 만행을 바로 줬지 그냥. 그때 주자 없애 바로 맞췄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와, 주자 나가고 상남자네. 이제 그렇겠지. 주자 나가면 상황이 되니까 이거 점수 주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야 그다음에 내가 나가니까 내가 막아줄게.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선수가 발언을 나중에는 그렇게 안 했던 걸 알게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스포츠 선수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발언이니까. 그렇죠. 상대를 자극하는 이런 발언이 나왔고, 그만큼 이때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세를 느낄 수 있네요. 그럼. 예. 네. 우리 자극해? 그럼. 그래? 우리 보여준다. 그럼. 약간 이런 기세를 느낄 수 있는 에피소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에피소드죠. 그렇지. 일부러 맞추고 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팀이 어떻게 보면 얕보게 보고 들어오고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선수한테 좀 정신 차려라고 한 거지. 대한민국 야구를 약간 폄하한 약간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 네. 자, WBC 때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로 복귀를 하세요. 2006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다치고 이제 마이너리그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더 있어야 되나? 한국으로 가야 되나? 이제 생각을 하다가 WBC가 이제 되면서 이제 한국으로 가고 싶은 거를 비쳤지. 그러다가 이제 김인식 감독님이 이제 하나의 감독님이었으니까 하면서 빨리 이제 와라.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가게 된 거야. 이때 어깨 상태는 어떠셨어요? 어깨 상태는 완벽하고 나서 있는 상태고. 그래서 WBC 던졌을 때도 볼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네. 복귀하실 때 37세이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하나가 한국시리즈까지 진출합니다. 네, 준우승은 했지만. 이때는 느낌이 어떠셨나요? 우승했으면 더 좋았겠지. 나도 나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우승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안 됐기 때문에. 뭐 다음에 아직까지 멤버가 괜찮으니까 다음에 뭐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인지 안 남았지. 안 남았지. 거기에다가 이제 시범 경기 하면서 이제 또 다쳤으니까. 2006년도에 떠오르는 신성이 있었어요. 그때 누구냐? 오승환. 네. 오승환 선수가 최고의 또 마무리 투수로 확 떠올라 가지고 형님하고 오승환 선수하고 맞대결을 했었어요. 이때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구대성 선수가 본 오승환 투수는 어떤 투수였습니까? 지금으로 또 얘기한다면 아까 그 김태현 네네. 내가 그런 오승환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승환이가 이게 뭐 돌이 아니라 돌직구가 아니라 쇠직구야. 돌직구가 아니다. 돌직구가 아니다. 쇠직구다. 그 직구 하나 갖고만 했었으니까. 뭐 체인지업을 던질 줄 아는 선수도 아니고 슬라이더도 뭐 거의 지금처럼 꺾이지는 않았지. 네. 뭐 요만큼 한 공 한 두 개? 약간 커터 느낌. 지금 얘기하면 커터네. 그거지. 뭐 직구 하나 갖고만 한 선수니까. 오승환 선수의 별명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돌부처가 아니라 쇠부처. 쇠부처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역대 최고 마무리 투수였던 구대성 선수가 본 KBO 리그 최고 마무리 투수 1위부터 5위까지 선정해 주세요. 이거는 팬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1위는 오승환. 2위는 정명원. 그 선배님. 정명원. 임창용도 있습니다. 임창용은 내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어. 그리고 3위는 김용수. 김용수. 용수 형. 네. 그리고 4위는 지금 창용이도 좋지만 진빛준도 좋았어. 한참 좋았었죠. 네.
창룡이 근데, 계속 빠지는데 창룡이 일본에서 세이브 많이 했는데 창룡이는 공으로 보면은 순위에 1, 2에 들어간 선수지. 아.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나는 그래서 뺀 거야. 같은 불패에서 뺀 거 아니에요? 나는 대성 불패, 창룡 불패. 거기에 들어간다면 한 5, 6위? 5위. 뭐 그 정도. 자 그럼 다시 한 번만요. 1위는 오승환. 오승환. 2위 정명원. 정명원. 3위 김용주. 4위 임창용. 임창용. 5위. 임창용이나 저게 진필주. 진필주. 둘이 들어가는 거지. 어... 둘이 비슷하기 때문에 둘 다 4위로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구대성 선수가 꼽는 역대 최고의 마무리 투수는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좀 아울러가지고 골고루 포진을 시키셨네요. 어. 내가 이제 야구를 해서 끝날 때까지니까. 아. 딱 봤을 때. 자, 그리고 2006년도에 류현진 선수가 입단을 한 해예요. 요때 류현진 선수를 보고 첫 느낌이 어떠셨나요? 공 던지는 걸 보고, 네. 어? 이 뽕 장난 아니다. 아. 얘도 오승환이다. 근데 얘는 이제 선발이잖아. 네. 근데 딱 던지는 걸 보는데, 야, 머리도 좋아. 거기에다가 유연성이 엄청 좋더라고, 얘가. 이게 선수들이 기왕 체조하는 유연성이 있는 선수가 있고, 공 던지는 유연성이 있는 선수가 있거든. 네. 근데 유현진은 공 던지는 유연성이 좋은 선수. 아, 피칭 메카닉 유연성. 그게 좋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 빼고, 그 머리가 있으니까 누구 빼고를 하는 거. 근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하나의 캠프 때만, 하나만 봤을 때는 황준서가 그렇게 하는 선수 같았거든. 아. 근데 황준서는 지금은 자기가 스피드가 나한테는 150까지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안 올라온단 말이야. 네. 근데 그 선수가 올라온다면 현재 같은 선수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고. 하나 팬들 또 무지 좋아하시겠는데요. 근데 유현진을 그때 당시에 딱 봤을 때는 이거 20승 할 만한 선수? 이렇게 봤었지. 형님은 유연성이 좋으세요? 유연성은 좋은 선수는 아니야. 그쵸. 좋은 선수는 네. 아닌데, 던지는 유연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 아, 형님은 형님만의 특유의 메카닉이라고. 네. 그러면은, 공 던지는 머리는 형님도 탁월하시잖아요. 유현진이 낫다, 내가 낫다. 내가 낫지. 나는 그거를 아마추어부터 했으니까. 네. 뭐, 걔도 했었기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나는 일부러 3점차 같은 경우는 세게 안 던지거든. 제일 좋은 거는 투수들은 삼진보다는 맞춰 잡는 빨리 잡아, 빨리 맞춰 잡는 게 좋다. 뭐, 역전된 것도 많지만은, 그것 때문에 또 계속 매일 던질 수 있는 것도 많았으니까. 다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계획이 다 있지. 다른 선수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류현진 선수가? 일단은 그 신인 선수가 머리를 쓸 수도 없다는 거. 던지기 급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 빼고, 타자들을 갖고 놀 수 있는 거. 그게 일단 하나의 장점이었고, 거기다가 배우는 게 굉장히 빠르다는 게 두 번째야. 세 번째는, 이 볼의 움직임이 좋았어. 움직임 좋고. 그래도 공 던지는 머리는 나한테 안 된다. 그렇지. 서클 체인저 미라가 있습니다. 원래 송진우 선배한테 전수를 받으셨나요? 아, 그게. 네. 진우 형이 얘기, 우리끼리 있을 때 얘기했던 네. 거는 지금 던지는 그 서클 체인지야. 네네. 그건데 나는 내가 배운 거는 그 서클 체인지가 아니라 좀 다르지. 그립이 어떻게? 그립이 보여준다면 이게 독수리라고 할까? 아, 세 개로. 가운데 세 개로 잡네요. 세 개로 잡는데 지금에 보면 어떻게 보면 판볼. 판볼. 판볼에 여기에다가 걸쳐놓고 이거를 이제 스트라이크 던질 때는 느리게. 네. 이제 이렇게 조금 판볼식으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면서 스트라이크 했고. 근데 이제 요거를 띄었을 때는 느리게 가. 아, 하나를 띕니까? 가운데를? 띄고 던지면 느리게 가가지고 스트라이크를 잡는 편이고, 붙이면은 이제 어느 손가락에 걸릴지 모르겠지만 걸리는 쪽으로 떨어지는 거지. 야, 그러니까 원래는 대부분 이제 OK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잡으셨고 이거를 띄었다 붙였다 하시는 거네요. 그걸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 저거 미국에서 WC 가기 전 김시진 코치님 그때 당시 코치님에서 그때 배웠지. 아, 배우셔서 누구한테 전수해 주셨나요? 그거를 이제 현진이한테 이제 이거를 내 거를 이제 같이 캐치볼 하면서 지가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네. 그걸 해준 거지. 이제 해줬는데 얘가 손이 작아. 아. 현진이가 손이 작은데,
그래서 이게 공 이제 실밥이 108개니까 네. 돌려가면서 네가 잡아봐. 어떻게 잡던 그거를 잡다 보면 나한테 맞는 위치가 있다는 거지. 어찌 됐던 류현진 선수의 이 서클 체인지업을 흥미를 갖게 한 거는 구대성 선수네요. 아니지. 흥미를 걔가 갖고 온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 흥미를 갖고 온 거를 흥미 있게 가르쳐준 거고. 괴물 류현진의 탄생에 일조하신 거네요. 아니, 나는 저런 선수들이 난 좋다고 봐. 저렇게 모든 선수들은 타자도 그렇고, 야수도 그렇고, 모든 코치나 감독, 코치 스태프나 모든 선배들은 나쁘게 가르쳐준 사람 없잖아. 좋게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선수들이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어.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한테 맞는 게 분명히 있거든. 에디슨 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궁금하면 계속 물어봐야 되고, 물어보면은 뭔가 나오거든요. 역대 좌완투수, 우리나라 KBO. 좌완투수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지금은 유현진. 나는 왼손투수 중에 지금 유현진이가 1등? 1등이라고. 유현진 1등. 상훈이. 아까는 5위 안에도 안 드신다고 하셨는데. 자, 지금 프로 때니까. 프로 때. 프로 때니까 상훈이. 류현진, 네, 이상훈. 상훈이. 오, 진우 형도 있고. 송진우. 송진우 있고. 그, 형님은 메리. 아, 나는 5위 안에 안 집어넣어. 왜요? 나 특급이잖아. 특급이잖아. 류현진 1위, 이상훈, 송진우, 김광현. 아, 그치. 양현종, 김광현. 김광현. 그래, 걔들이 다섯 번째까지 다 들어가네. 아. 자, 그러면은 다시 할게요. 자, 류현진. 2위가 이상훈. 이상훈. 3위가 송진우. 4위가 양현종이가 낫다고 봐. 아, 양현종. 그 다음에 김광현. 김광현. 왜 그러냐면, 양현종하고 김광현하고 지금 이렇게 던지고 있지만, 네. 이게 지금 던지는 거, 이렇게 패턴이나 이런 걸 본다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걸 보면은, 김광현인가 이게 뭐랄까, 지금 나온 뭐 기록으로는 조금 날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그, 역대 기록도 현종이가 더 나요? 네, KBO. 왜냐면 광현이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조금 더 오래 있었거든요. 던지는 이 볼에 가는 힘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낫게 보였거든, 나는. 양현종이. 야, 정말 최고의 자완들을 꼽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급은 구대성 한 명인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 형님의 전성기 시절 때 영상을 한번 좀 볼게요. 야, 젊다? 아, 와, 이 미모에 또 형수님이 반하셨네. 이 잘생김에. 아, 이거는 나이가 좀 있을 텐데? 99시즌이에요. 99시즌? 네. 어, 아, 저 때도 저 정도 돌아갔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간 겁니까, 형님? 아마 우리 슈퍼게임 가가지고. 노모? 아니, 아니, 노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노모는 내가 대학교 때도 봤으니까. 네네. 노모 때문에 아니라 슈퍼게임에 가가지고 그때 우리가 나고야에서 시합할 때 그 일본 감독이 호시노. 호시노. 그분이 폼에서 차이 저 표시가 난다고 얘기를 했어. 아,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렇게 꽈서 던지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이게 스피드가 떨어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이제 돌게 돼. 더 도는데 더 안 보여 주려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대성이 형은 원래 156까지 던졌는데 스피드에 뭔가 변화가 생기니까 폼에서 디셉션을 가져간 거예요. 조금씩. 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피칭 디자인. 기가 막혀. 그러니까 똑같은 구종을 여러 개를 던져. 몸쪽을 던져도 몸쪽 하이볼, 몸쪽 낮은볼, 몸쪽 깊숙이. 이렇게 디자인을 한다니까? 바깥쪽 하이볼, 바깥쪽에서 살짝 빠진 거, 바깥쪽 낮은 거. 여러 개를 디자인하니까 타자들이 엄청 어렵지. 표현 잘했습니까, 형님? 그러니까 똑같은 구종을 여러 개를 던진다. 아, 이게 좀 빨리 나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요번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형님. 근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감용. 아. 벤치 클리어링 났어요. 지금 이제 기아 수석코치 진감용 선수하고, 요때 일부러 맞추셨나요? 일부러. 네. 내가 일부러 맞춘 게 감용이 하고, 네. 몇 명 없을 거야. 맞추는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제가 이제 팀 이제 역전을 시켰는데도 시키고 마지막 이닝이잖아. 네. 역전을 시키고 뭐 했는데도
2점차, 3점차로 벌었는데도 또 본트를 대는 거야. 아. 근데 그게 나는 이제 화가 나. 화가 났네. 어. 근데 맞추는 것도 원샷 원킬이네요. 한 방에 바로 맞췄어. 한 방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명은 있긴 있는데, 네. 애들이 이제 딱 그거지. 내가 던지면 안 맞춘다. 그러니까 워낙 제구력이 있으니까 맞추는 선수가 아니니까 그냥 치려고 들어와. 그래서 내가 겁을 한 번씩 주는 거야.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추면은 그 볼이 맞으면 나는 안 맞아봤지만은 아픈 건 100% 아픈 건 알지. 네. 차로 150에 박는다고 하면. 자, 그러면은 지금 영상에서 진감용 선수 맞췄잖아요. 감용이를 선택한 이유는 뭐가 있었습니까? 진감용. 잘했죠. 포수니까 주요 그렇지. 핵심 선수들을 이제 맞추는 거네요. 그렇지. 저는 한 번... 못하는 선수들을 안 맞춰. 잘하는 선수들을 맞추지. 못하는 선수가 어쩌다 나와서 안타 하나씩 치고 이러는 애들을 왜 맞춰? 걔들한테는 맞추면 안 돼. 그러니까 대성 형이 나는 한 번도 안 맞췄어. 물론 내 등 뒤에 딴 던졌지만. 와, 오늘 강조 많이 하시는, 많이 하는데, 이거. 근데 누가 맞췄냐? 한용덕 선배는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근데 딱 맞고 기억, 거의 기억 나가잖아.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는 그냥 나갔는데, 그 기억나세요? 예전에 청주인가? 대전인가? 대전. 대전에서. 진우 형. 진우 형하고 저하고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그 정경기에서 형님이 내 등 뒤로 던졌어. 그리고 저는 이제 막 화가 나 있는데 진우 형이 또 던진 거야. 그 다음날 또. 그래 내가 배트를 기억나시죠? 배트를 헛스윙하면서 진우 형한테 던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네. 대전에 있는 또 저기 힘 좀 쓰는 여기 막 문신이 이분들 다 오셨어. 버스, 구단 버스 유리창 다 깨지고. 우리가 누구요? 대전 아니요. 그래서 경기 끝나고 두 시간 동안 못 나갔어요. 와,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었을 걸. 어제 선배님한테 대든다. 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대든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됐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맞아도 그냥 나갔어야 그럼. 되고 이러는데 형님이 전날 뒤로 던지고 진웅이 또 던지고 하나 날만 했네. 상. 네. 그게 연속으로 오면 화가 나지, 당연히. 아, 그래가지고, 대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깨지고, 차 박살나고, 두 시간 동안 막, 그, 아재들 오셔가지고, 우리 못 나가게 한다고, 막 숨어있고. 아, 진짜 옛날엔 무서웠어요. 야구장, 요즘 야구장은 파라다이스예요. 옛날에는 족발뼈가 막 날라왔어요. 막 휙휙휙 소리 들립니다. 벽만 안 날라오면 돼. 네. 그 최근에 벤치 클리어링이 있었습니다. 박상원 선수. 황재균이요. 네, 황재균 선수하고 경기 다 끝나고. 네, 이제 왜 일어난지는 아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벤치 클리어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야수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박성환이가 제스처를 좀 강하게 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야. 네. 근데 그게 이제 점수 차가 있어서 이제 황재균 KT는 이미 수건 던진 거고. 그래서 황재균 선수가 말을 했는데 얘가 좀 안 듣는 게 딱 보였나 봐. 그래서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수 쪽에서 물어봤을 때는 저렇게 점수 차이가 났을 때는 투수들이 안 해줬으면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것도 일리는 있는 얘기 맞아요.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조금만 서로 이해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거기에서 약간의 조금은 빗나간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상훈 선수 앞으로 안 그럴 거예요. 그렇지. 네, 그리고 조금 자제를 점수 차 조금 있을 때 없을 때는 해야 되는 게 맞는 네. 거고 좀 차이가 났을 때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실 벤치 클리어링 우리 해보면 형님 팬들은 재밌잖아요. 근데 아니 나도 재밌어. 그냥. 아니 어차피 싸울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예. 아니 미국이나 호주는 싸워. 싸워요. 진짜 싸워. 우리는 벤치클리어링 딱 일어나면 가갖고 야 오늘 약속 취소 이런 얘기하거나 야 막 다른 사적인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그렇죠. 뭐 한한 사람끼리 뭐 욕 조금 하고 뭐 서로 예. 하는 건 있는데 당사자끼리는 맞붙는데. 사실 벤치기를 확 나면은 진짜 뭐 민감하지 않으면
야, 그동안 어떻게 지내? 서로 안부 묻고 이렇잖아요. 일단 뭐 소주 한잔 할까? 뭐 이런 얘기. 요,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붕어빵 이거, 다섯 개만 사와. 이거 붕어빵 이거 다섯 개가 아니라 이게 상황이 저거야. 저쪽에서 확 나오고 네. 하면서 저기 저때 당시에 삼루가 저기 누구였더라? 김동주요? 김동주가. 네. 동주가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냐. 흥분을 한 거야, 애가. 네네. 막 뭐라고 하길래 내가 야, 그만해. 싸울 거면 싸우고 안 할 거면 서로 들어가 재충하고 그게 이제 이게. 아, 이렇게 됐는데 붕어빵 다섯 개만 사와 이걸로. 그렇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이제. 네. 이제 그리고 호주에 계실 때 질롱코리아 감독님도 하셨잖아요. 오늘 감독 시절에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시드니에서 이제 첫 게임을 하는데 얘가 던지는데 다 볼이라는 거야. 심판이? 심판이. 가가지고 이제 스트라이냐 볼이냐 했는데 제가 나보고 자꾸 볼이라고 해가지고 네. 니들 보는 대로 원래 보는 대로 봐라. 원래 보는 건 이만한데. 호주 리그가 좀 존이 크죠? 큰데 왜 얘들한테 이만하게 보냐 이거야. 내가 봐도 그게 딱 보이는 거야. 지금 퇴장당했어요. 퇴장당했지. 네. 베이스를 이렇게 한 선을 건 게 이제 자체가 퇴장이니까. 퇴장당하셨는데 다 들어왔었어요. 이게 선수들한테 자극주기예요. 아. 내가 이걸 가기 전에 얘기를 했거든. 10승 못한다, 얘들 갖고. 절대 10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안 믿어. 호주 야구를 너무 약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선수들한테 니들 10승 할 수 있는 선수들은 아니라고. 호주 야구 강합니다. 강해. 네. 그래서 여기를 왔고 와서 보여주고 니들을 풀어가고 싶어서 내가 실력을 보여주고 가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그러면 빠질 것도 알면서도 다이빙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걸 보여줘라. 그런데 네. 애들이 며칠이 좀 지나니까 느슨해져.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자극을 줘야 되겠다 해서 내가 이제 퇴장을 당한 거야. 네, 지금 형님이 멘트 하시네요. 네. 싸우는 거는 내가 할 테니까 야구를 야구 재밌게. 네. 사실 질롱코리아 출신들의 다시 KBO 리그 와서 잘하는 선수들 최근에 많아졌고요. 뭐 대표적인 선수가 홍창기 선수죠. 최지민. 네, 최지민, 홍창기 선수. 최지민 선수는 아마 형님이 또 많은 조언도 해주신 것 같고. 질롱에서 내가 이제 마지막에 거기 가서 이제 봤는데 한 145 정도 던진 거. 아 처음에는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확 늘었는데 미국에서는 유망주 애들을 보낸단 말이야. 네. 이제 메이저 올라갈 선수들을. 그 애들을 좀 보면서 볼게 움직임도 보고 하니까는 자기가 배운 게 좀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빨리 늘게 돼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형님 천적 얘기 해볼게요. 천적 아까 말씀하신 김인호 선배. 인호 형은 어떤 식인가요? 타석 들어오면.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 내가 이렇게 딱. 던지려고 하면, 종이 어디다 던져야 돼, 종이 못 칠까? 이 공간을 찾기가 힘들어. 서로 사대가 안 맞네. 안 맞아. 그러니까 어디다 던져도 다 그냥 마지막 안 탄 거야. 이제, 뭐, 빗 맞던, 잘 맞던. 잘 맞던. 그래서 내가 한번 맞춘 적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맞췄을 나도 겁니다. 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은, 안 타 너무 많으니까 어차피 2루타, 3루타 안 타, 홈런 맞느니, 그냥 보내자. 일본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일본 타자 중에 어려웠던 타자. 일본에는 나카무라. 저 그때 당시에 긴테스. 긴테스 나카무라. 그 4번 치는 애 홈런 많이 치고. 우리 시드니 때. 네네네. 오가사와라는요. 오가사와라는 왼손 타자라 좀 쉬웠죠. 조금 쉬운 거요. 그래도 왼손 타자들한테는 일본에서 그렇게 많이 맞지 않았어요. 형님이 KBO에 있을 때 국민 타자 이승엽 선수가 형님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상대했던 어떤 투수보다 뛰어났다. 그러니까 구대성 투수를 빼놓고는 논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국민 타자 이승엽 선수가 형님 볼을 정말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승엽이가 아까 김인호 그 선배하고 나하고 그렇게 안 맞듯이 네. 승엽이가 나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형님이 이렇게 돌리니까 좌타자들은 이게 안 보이는 거야. 볼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해천한테 약했고 형님 볼을 어려워했다고. 안타 다섯 개 치고. 네. 상대할 때 어땠어요? 나는 저 승엽이 같은 애만 나오면은 한 30승은 더.
아니 국민 타자인데요. 아니 내가 이제 상대성이니까 나는 승엽이한테 뭐를 던질까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공 오는데 잡히는 대로 그냥 가운데 보고 던졌어. 그게 이제 어느 정도니까 들어오면 네가 빨리 치고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하고 이제 가운데만 집어넣는 거지 그냥. 자, 여러분은 국민 타자 이승엽 감독도 어려워하고 있는 구대성 선수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구 결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예민한 문제다 이거. 아, 영구 결번이 지금 하나에 누구 있죠? 송진우, 장종훈, 정민철, 김태균. 유현진 할 거요? 구대성 선수는요? 너는 뭐 선수들 지금 김규중 선수가 잘 쓰고 있는데 뭐. 근데 이거는 내가 선수로서 뭐 고만두면서 이거를 내가 해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어떠세요? 안 하고는 아니 뭐 나는 상관없어. 뭐 내가 뭐 저 뭐 아쉽다 뭐 섭섭하다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그거는 뭐 구단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그건 있어. 김기중 선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거 달고 잘했으면 좋겠다. 나 끝나거나 그 후로 다른 선수들이 잘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달았으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그만두시고 원래 그 번호를 물려받은 게 유창식 선수가 받았다. 지금 김기중 선수인데 저도 영구 결번 아니거든요. 원래는 해야지. 저는 뛰던 팀도 없어졌어요. 아, 그 얘기를 나도 집사람하고 가끔 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현대가 지금까지 있었다. 내가 보면 영구 번호가 제일 많지 않을까? 쉽게는. 워낙 그때는 현대가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현대 없어졌고 SK도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SK는 지금 랜더스로 막 연구번호 했던 선수들 그대로 랜더스가 그냥 하고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하나 팬들이 찐팬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 팬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연구 결번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아유, 그렇게 주면 뭐 감사하지만. 네. 팬들한테 뭐 항상 사실 대성불패라는 이 임팩트가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팬들은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딱 영국에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러면 홍진우 선수나 네. 그리고 류현진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순위를 한번 내려주세요. 저는 류현진이에요. 체인지업 떨어지는 거로 보면 순위를 뭐 이렇게 그냥 미긴다면은 류현진을 1번으로 뽑아놓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진우 형인데. 제 체인지업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선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스피드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체인지업이라는 건 볼이 빠른 선수들한테 유리한 볼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순위 한번 바꿔주세요, 그럼. 유현진. 유현진. 송진우. 송진우. 구대성. 아니요, 아니요. 저는 항상 특급이기 때문에. 저같이 던지는 체인지업은 없거든요. 그래서 특급이죠. 지금은 유현진 선수나 진우 형이나 다 똑같은 체인지업을 던져요. 지금 선수들도. 근데 나같이 던지는 체인지업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급인 거예요. 아니 제가 정민철 위원하고 엠스프레에서 지금 방송을 오래 했거든요. 근데 항상 형님 일화가 나와요. 민철이든 누구든 이제 투수들이 아 형 저기 저 타자 몸쪽 하이볼 어디 약점이야 거기 던지면 돼 이렇게 대성 형한테 멘트를 해주는데 정보를 주면 대성 형이 딱 한마디 한대 됐다 그래. 뭐 알려주면 아 됐다 그래. 그리고 나가서 다 삼진이었는데 그 당시에 볼이 내가 워낙 좋았고 내 볼 못 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아 내가 많이 맞고 하면은 그래 그렇게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하지 됐다고 하면 못 하지. 네, 그러니까 정민철 형이 항상 그래요. 대성 형은 무슨 정보 주면 전부 됐다 그래. 이걸로 끝이래. 지금 이렇게 볼이 빠른 게 그전보다는 지금 선수들이 한 단계 위에 볼이 스피드가 엄청 높아졌잖아. 네. 그런 선수들한테 약점만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장점부터 찾아라. 그러니까 이 좋은 멘트 또 후배들이 보고 정말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빵카페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구대성. 아, 좀 아쉬운데요?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보신 거 어떠세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 방송에 해설할 때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상황마다 좀 다르니까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나도 이렇게 말을 좀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끌어주어가지고 제가 좀 말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KBO 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 투수들한테 딱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자기 장점을 먼저 알고 공을 던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든지 자신 있게 하라. 더 쉽게 한다면 파이팅. 파이팅. 저희가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 우리 구대성 선수 모시게 됐는데 사실 형님하고 이렇게 긴 얘기를 나눠본 것도 처음이잖아요. 항상 뭐 보긴 하지만 맞아요. 아무튼 큰 뭐 영광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 저 불러주셔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자, 빵카페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편에도 또 다른 레전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